것부터 직접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. 어, 이거 해라? 마지수리지야. 어, 그래. 예. 그러자. 아버님하고 아들 사니까 두 분 다 시원하시네요. 시원해. 아이고. 외모에서 회써는 실력까지 서로를 꼭 닮은 부자지간의 정이 따뜻하게 전해집니다. 인정 넘치는 섬마을. 맛있는 건 혼자 먹을 수 없죠. 벌써 밥 짓는 냄새가 섬에 퍼졌나 봅니다. 어? 우리 어머니 침 넘기시네? 오늘 고생해서 이 맛있는 거 많이 장만한다고. 아이고 고마워라. 군소에 문어, 멸치, 볼락까지 사량도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해산물로 한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. 아버지야. 어, 참 내 맛있게 양 주네. 아니, 왜 못 동을 주고 하니까 더 맛있네. 어, 이거 여러 가지 사야 그것도 그 맛있다 아닙니까? 맛이 그래요. 맛있는 거는 전부 여러 개를 먹어야. 먹고 힘내가지고 용 쪼기 넣어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잘 가도록. 누르게. 나는 멸치만 몰란다. 멸치가 칼슘이 엄청 많아서 좋았어. 나 멸치만 몰라. 아, 멸치만 자식이 나는 게 딸로서 이나 낳았어요. 딸래도 그렇고 너무 아닙니다. 전부 다 미워당한 세상입니다. 그래 하지 마라. 자, 이제 이만큼. 해다가 피고 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섬마을 사람들이 반겨주는 이곳.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, 사량도입니다. 네, 사량도.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스릴 넘치는 등산로도 있고요. 시인 할머님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푸짐한 바다의 맛까지. 정말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섬인 것 같아요. 네,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섬이었습니다. 네. 이번 순서는요. 부부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웁니다.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혹시요. 매일같이 동굴을 파던 일명 두더지 남편 기억나시나요? 기억납니다. 네, 기억나요. 네. 망치 하나 가지고 꽤나 깊숙이 하셨잖아요. 뭐 늘 그렇듯이 부인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하셨고요. 그랬죠.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동굴 파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더 깊숙이 들어가셨대요. 1년이 지난 지금 동굴은 얼만큼 깊어졌을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. 그때도 깊었는데요. 이왕 시장가지고 끝장을 봐야지. 끝장은 내가 먼저 봐야겠쇼. 이제 그 안에 무너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. 죽으면 그만. 죽으려면 뭐하러 지랄하는 거야. 이제 그만. 내가 그 못 나와요? 당신이 두더지 유보요. 여는 충북 괴산이요. 계세요? 예. 계세요? 예예. 예. 어? 안녕하세요. 예, 오전 일이시요. 어? 잘 계셨어요? 예. 잘 계셨어요? 박수나 한 번 해. 남편분 어디 계세요? 동굴 안에. 아, 또 동굴이요? 직업인데 뭐. 여전하시네요. 새로 뭐 발견된 게 있어요? 모르지. 뭐 1년 동안 팠으니까 그 안에 가면 또 틀릴 테지 뭐.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? 일단 드러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 영감이 손을 이렇게 파갖고 동굴을 만들어버렸지 뭐요. 어디 계세요? 계세요? 더 깊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나 봐요. 이게 뭐야? 저번에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? 오, 둔탁해졌어요?
월라 더 파스타 더 파스타 대체 어디까지 들어간겨? 울림이 달라요. 아주 나는 동굴에 가면 징글징글 맞.